17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당분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17일 광주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 기온이 광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6도 이하를 보이며 매우 춥겠고 낮 동안에도 영하의 기온에 머물면서 춥겠다고 밝혔습니다. 당분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. 면역력 저하 등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겠습니다.